더 최악은 그렇지. 이제 와이프한테 뭐 해장국 끓여라. 아, 안 돼. 국물 먹고 싶다. 아, 내가 속이 지금 뒤집어졌다. 이것까지는 아닐 거예요. 그치? 양심이 있다면. 네. 왜 이렇게 시끄러? 술이 덜 깨셨나 보네. 뭐 먹으려고 나온 건데 먹지 못해? 꿀물 좀 꿀물. 어, 꿀물. 아, 역시. 아니 뭐 먹을 것 좀 줘봐. 나 지금 속 쓰려 죽겠어 지금. 속쓰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? 뭐라고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? 속쓰린데. 그치. 뭔 상관이야? 누가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래? 어제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야? 어떻게 늦게 2시인가? 어제 늦게 들어왔어. 왜? 술 냄새 아주 풀풀 풍기면서 오더라. 아, 술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지. 뭐 술 먹었는데 그러면 향수 냄새 나냐? 근데 왜 술을 왜 마셔? 원래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. 야, 나도 스트레스 받아. 나 지금 콘서트가 코앞인데 어? 표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걱정 안 되겠어? 지금 어? 6년 만에 하는 건데. 어, 당당한 거 봐. 당당한 거 봐. 어, 1등이에요. 당당해. 저쪽으로 다 저렇게 당당하면 되겠어요, 저거?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원래 당당한 1등이에요. 그리고 어제 전화는 또 왜 안 받아? 술 먹을 시간이 있고 전화 받을 시간은 없어? 전화할 시간은 없어? 아니,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은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평소에 술 먹냐? 아,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가. 일단 좀 앉아. 앉아서 얘기해. 아, 속 쓰려 죽겠는데 뭐? 몰라서 묻는 거야? 아, 뭘 알아야 되는데 내가.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? 뭘? 우리 지금 시험관 마지막 17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. 시험관 마지막 17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. 2012년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는 30대였으니까 저희가 뭐 언제든 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된 거예요. 보니까 저희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 자녀가 있는 동생 친구들을 보면 더 아이가 갖고 싶은 거야. 그래서 40대 초반에 남편을 검사했는데 시험관 할 때 시작할 때도 그냥 한두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한두 번 했을 때 안 됐어요. 근데 될 때까지 좀 해보자 해서 순차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구나. 6년 동안 열려.